지금부터 웹3 PHP MySQL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웹2 PHP와 데이터베이스2 MySQL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PHP나 MySQL이 처음이라면 저 수업들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경험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웹2 PHP 수업을 통해서 정보를 파일에 저장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HTML을 수동으로 만들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죠.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처음에는 PHP만으로도 행복했는데 곧 여러 가지 불만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하나의 파일 안에 본문뿐 아니라 저자의 이름, 글을 작성한 시간, 방문자들의 댓글과 같은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질 거예요. 또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글 목록의 순서를 정렬하고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글 목록만을 사용자에게 보여지도록 필터링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흥해서 1억 개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은 사용자들에게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싶어질 거예요. 1억 개의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하나하나 찾으려면 성능 좋은 컴퓨터로도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수백만 명이 동시에 파일을 읽고 쓰려고 한다면 파일의 데이터가 유실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정보의 양과 종류,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어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부품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이런 기능을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파일에 직접 저장했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MySQL에 저장할 것입니다. 파일에 저장하던 데이터를 MySQL에 저장하기만 하면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MySQL이 가진 성능과 편의성 그리고 보안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놀라운 성능의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